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가지 발리송들을 알아보던 도중에 아트로포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사진이나 영상도 찾아보고 여러가지 커뮤니티도 찾아보는데 마침 또 구독자분께서 아트로포스 발리송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바로 아트로포스의 크라토스 발리송입니다. 데몬, 크라토스, 뭐 키랏 이런 것들은 아트로포스 발리송의 블레이드 스타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품 구성을 한번 볼까요? 박스를 열면은 여기 드라이버랑 뭐 나사 두 개, 여분 나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드라이버는 스페이서 나사, 피봇 나사, 젠핀 나사 모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블레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고요. 핸들은 안쪽은 티타늄 라이너, 그리고 바깥쪽은 G10 유리섬유를 사용했습니다. 무게는 127g이고 마코 발리송이랑 덩치를 비교했을 때는 뭐 패치했을 때 한 이 정도, 그리고 닫았을 때 이 정도, 두께는 한 이 정도로 비슷합니다. 딱 요즘 나오는 발리송의 그 덩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두께와 길이는 돼야지 돌리기 굉장히 편한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몇 주 동안 이 발리송을 대여받아서 돌려본 결과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빌드 퀄리티예요. 아트로포스 발리송 자체가 이 마감 처리가 꽤 괜찮더라고요. 뭐 칼등이라든지 뭐 핸들 가장자리 부분이 부드럽게 잘 처리가 돼 있어서, 사실 발리송을 돌리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이 손가락이 찝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좀 싼 제품들을 사게 되면은 마감 처리가 거기다 또 안 좋아가지고 돌리면 훨씬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돼 있는 애들은 그런 염려가 좀 적어지죠. 그리고 이 발리송은 바깥 핸들이 G10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발리송보다 훨씬 손에 미끄러질 일은 없습니다. 표면 처리가 아무리 거칠게 되어 있었다고 해도 G10 유리섬유만한 게 없죠. 또한 부싱 시스템 해가지고 그 피봇에 이렇게 원기둥 두 개 박아져 있어가지고 블레이드보다 두께가 좀 있어서 유격 현상 줄여주는 기능, 이 발리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유리섬유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질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니까, 유리섬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미끄러질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밝은 색상의 발리송들이 훨씬 눈에 잘 띄고 되게 예쁘게 찍힌단 말이죠. 쨍한색이라 해야 되나? 밝은 색상 같은 게 유리섬유가 잘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색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리섬유 발리송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금속으로만 된 소리가 아니라 유리섬유나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면 좀 더 둔탁한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금속으로만 돼 있는 게 좋다, 뭐 이게 더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약간 되게 취향 차이여가지고 직접 뭐 이 소리를 들어보시거나 뭐 돌려보시면 아마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선택지가 다양해요.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탱핀, 젠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뭐 레치레스로 할 건지 레스를 넣어 줄 건지,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발리송이 있어, 근데 진검밖에 없다, 그러면 따로 아트로포스 인스타그램에 DM을 주시면, 문의를 주시면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이 제품도 구독자분께서, 이게 원래 홈페이지는 진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따로 트레이너 버전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인데요, 근데 이것도 되게 성능적으로 아쉬웠던 건 아니고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젠핀이랑 약간 중간 핸들 쪽 나사들이 약간 머리가 튀어나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뭔가 볼 때 되게 거슬려요. 근데 막상 또 플리핑 할 때는 우리가 이쪽 나사 부분들을 굳이 잡고 돌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 보다 보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비유를 들자면 요즘에 나오는 막 아이폰들 보면은 눈 막 마스터의 눈 이렇게 달고 나오고, 아니 뭐 카툭티라고 하죠? 이런 거 막 카메라 툭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능에 문제는 전혀 되진 않는데 처음 봤을 땐 좀 약간 불편해. 불편하면서도 다시 봤을 때
다시 계속 쓰다 보면은 괜찮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면 좀 불편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이서 나사가 보통은 앞나사랑 수나사가 이게 결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무슨 젠핀 나사 박는 것처럼 기둥이 하나 있고 수나사가 두 개가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나사가 두 개 없어져도 이게 고정이 되니까 뭐 일단 뭐 하여간 이번에는 아트로포스의 크라토스 발리송을 리뷰해봤습니다. 100달러에서 200달러대의 정품 발리송들을 찾는 분들에게 이 아트로포스 발리송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를 두 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